이제 여자 걷기 굉장히 여성스러운 여자 걷기 애니메이션을 시작해 볼 건데요. 처음 시작할 때 플랫 스텝 요두 가지 옵션을 켜 주시고 저는 웨이트 탄젠트를 쓰지 않기 때문에 꺼 주겠습니다. 그리고 릭에서 문제가 없다면 가급적 패럴렐 모드로 이밸류에이션 모드를 설정해 주세요. 이게 CPU를 훨씬 많이 써서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 쾌적하게 플레이 이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만들어준 컨트롤러를 잡고, 그리고 헛다시하시든 시작할 때 기준이 되는 카메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카메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우클릭하고 뉴 퍼스펙티브 하면 이게 이제 새로운 렌더 카메라가 되겠죠. 그리고 이걸 티어 오프 카피 해주시면 이렇게 창을 카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 이 창은 치우겠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세팅을 할게요. 45도 정도로 해서 걷기. 그리고 자, 퍼스펙티브로 보고 디스플레이 옵션에서 항상 최대로 해주고 그 다음에 오버스캔을 한 1.1. 자, 지금 요거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쇼에서 None 한 다음에 폴리곤 하나만 켜주세요. 볼수 있게. 그리고 이 옵션 하나 켜주시면 여기 외곽 라인을 더 부드럽게 볼수 있고요. 이건 구도전인데 면과 면이 가까운 쪽은 어둡게 표현해줘서 더 자연스러운 질감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건 켜셔도 되고 안 켜셔도 되는데 이건 약간 씬을 무겁게 만드니까 우선 켜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도 설명했지만 한번더 얘기하자면 원래 피벗 위치가 힙의 가운데에 있었는데 릭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피벗 위치를 이렇게 배꼽 쪽으로 조정해 주시는 게힙 움직임에 더 자연스럽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죠. 하여튼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 시작할 거고요. 정박인 1초. 24 프레임 퍼 세컨, 24fps로 작업을 할 거고요. 보통 걷기는 1초에 한 사이클을 걷는다라고 생각하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제가 첫 번째로 걷기에서 할 일은 컨택트 포즈를 만드는 것부터 할 거고요. 컨택트 포즈는 바닥에 딱 닿는 순간을 얘기하는 거죠. 닿는 순간. 다리가 맘대로 막 늘어나네. 여튼, 자, 닿는 순간에 뒷다리는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앞쪽은 닿아 있어요. 이때, 힙이 가는 쪽으로 회전돼 있어야 발의 위치가 나중에 어긋나지 않겠죠. 지금 여자 걷기에 비해서 약간 폭이 큰것 같아요. 살짝 좁히고. 중간중간에 레퍼런스 계속 확인해 주세요. 본인이 참고하고 있는 레퍼런스가 있겠죠. 뒤쪽에 무게중심이 더가 있고, 앞쪽으로 좀더 발이 멀리 뻗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느낌보다는 요거는 방금 제가 처음 만들었던 포즈는 굉장히 일반적인 남자 걷기 포즈였고요. 힐을 신은 걷기인데 이 친구는 힐이 없기 때문에 발꿈치는 살짝 더 들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몸 높이는 살짝 낮추고, 자, 아까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레퍼런스에 분석할 때 봤듯이 힙이 요 라인으로 가죠. 아니다. 나도 잘 기억 안 나. 계속 봐야 돼. 빗는 순간 요 라인으로 간거 맞죠? 그리고 그러니까 힐을 신었기 때문에 좀더 부각된 것 같은데 몸보다 힙이 더 바깥쪽으로 빠져 있죠. 그리고 딛는 라인이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바깥으로 가 있어요. 얘도 바깥으로 보고 있고. 되게 특이하죠. 저희는 저렇게까지 오버하지 말고 이것처럼 이 가운데 선을 찍히는 걸로 하죠. 뭐. 일자 한선 걷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발 위치도 여기, 이발 위치도 가운데 여기. 정면에서 봤을 때좀 여성스러우셨죠? 자, 이런 걸 못, 아하. 그리고 지금 22프레임에서 킬 잡았는데,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되고, 1프레임에서 잡아줘야 됩니다. 지금 저는 키를 지우고 넣고 하는 거를 핫키로 지정해 놨기 때문에 키보드로 바로바로 지우고 있어요. 핫키에서, 핫키 관련해서는 혹시 요청이 있으면 나중에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힙이 몸을 중심으로 살짝 밖으로 빠진 상태에서 위치도 살짝 바꿀 때. 아, 지금 다리가 튀어서 언제까지 내려야 되나 싶어서 내려봤는데 굉장히 많이 내려야 되는. 아, 이걸 안 돌려서 그런 거 보다. 그리고 약간 뒷다리 펴지고 앞다리 여유가 좀 생기겠죠? 이첫 포즈가 잘 나와줘야 이어지는 동작들도 수정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키 포즈라는 몇개 있지도 않은 아주 중요한 포즈들은 공들여서 만들어주세요. 제가 아까도 하려다가 만게 뭐냐면 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간과하면 안 되는 게꼭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손이 그냥 T자로 돼 있으면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시간을 투자해서 한 번만 만들어두면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여기 신기한 컨트롤러예요. 신기한 컨트롤러. 제가 지금 이 컨트롤러 만져보니까 이것만으로는 손이 자연스럽게 안 되겠네요. 이거를 써주긴 써주네. 그죠? 이 각도가 약간 요랬는데 살짝 잡아줘야 돼요. 결국엔 컨트롤러 다 보이게 하고 이쪽도 컨트롤러 쓰는 걸로. 이쪽도 자, 우선 만들까요?
이렇게 작업하면서 필요하면 또 추가해주고 해야 돼요. 한번 피커를 정하고 그 다음에 더 추가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파이프라인상에서 피커를 제공해서 완벽하게 다 구성되어 있을 때 얘기고 이렇게 급조해서 급조? 이렇게 개인이 만들 때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하는 경우가 많죠. 다시 전체 키를 주시고 황상 포즈를 만들 땐 전체 키를 주세요. 전체 컨트롤러 바디라고 페이셜은 필요 없지만 아직 전체 컨트롤러를 가급적 주고 아까 봤는데 눈이 너무 사파리야. 요거 하면 자, 처음 구성은 공 들여야 된다고 했죠. 조금 더 공을 들이고 너무 많이 구부렸죠? 다시 다 펴주겠습니다. 사실 전 이렇게 이 컨트롤러로 각도 조절하고 이걸로 또 조절하고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이중으로 한 부위에 키가 들어가면 나중에 폴리시 할때 문제를 찾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쓰자 주인데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오늘은 걷기 사이클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컨트롤러를 쓰겠습니다. 둘다 써도 문제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둘다 중복되게 쓰지 말아주세요. 이제 팔 한번 볼까요? 뒤쪽 팔 뒤로, 앞쪽 팔 앞으로. 근데 컨택하는 순간에 팔도 거의 동시에 가네요. 걷기가 되게 너무 딱딱한데? 이 여자분 걸로 봐야겠어. 보면 딛고 나서 손이 더 올라가요. 뒤어서 골반이 순간적으로 올라가면서 한두 프레임 더 손이 머무르고 떨어지고. 그리고 이분이 좀 특이한 게 딛고 한번 꾹 눌러주는 느낌이 들어요. 꾹, 꾹. 그러니까 뭔가 이중 바운스는 아닌데 꾹, 꾹. 더 묵직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올라가면서 손이 먼저 오고 뒷네 딛고 어쩌거나 키포즈에서는 손이 오는 순간에 반대쪽 손이 저는 살짝 밖으로 빼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남자 걷기와 약간 더 구분되게. 근데 이렇게 손이 밖으로 보지는 않겠죠? 밖으로 보진 않지. 이 여자분은 또 손이 뒤로 가네. 이렇게 밖으로 보기도 하는데, 아, 이건 좀 취향 문제인 것 같은데. 약간 밖으로 일단 해보죠, 일단. 여기서 어깨도. 저는 부위별로 이렇게 다리만 다 완성해서 하고 그 다음 상체 완성하고 그렇게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게 전체적인 룩을 깨기 때문에 전 포즈 투 포즈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도 아마 포즈 투 포즈로 작업이 될 거예요. 부위별로 하는 건 가르치기는 쉽거든요. 근데 실제 작업에서는 그 미적인 요소를 미적인 요소에서 좀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포즈 투 포즈로 안 하고 레이어드 방식으로 부위별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그러니까 한 포즈 한 포즈가
이뻐야 되는데 그게 좀잘안될 수가 있어요. 경력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야 뭐 어떤 방법을 쓰든 잘 뽑아내겠지만 저는 초보자일수록 포즈 투 포즈를 더 열심히 하셔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여기 업계 고수님들은 머릿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레이어드로 해도 포즈가 다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자, 우선 이 정도 하고 상체, 체스트 맞죠? 살짝만 저쪽으로 꺾겠습니다. 발목이 좀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로테이트도 좀 줄일게요. 오케이. 자, 아시겠지만 첫 포즈가 완성됐으면 마지막 포즈도 복사해줍니다. 왜냐? 두 포즈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동일하죠. 이제 반대쪽 포즈를 잡아볼게요. 이게 스크립트가 있거나 하면 뭐 좌우를 뒤집어도 되는데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냥 없는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뭐 없습니다. 특별한 게. 제일 쉬운 방법은 이 키를 복사해서 이쪽에 넣어주고 이렇게. 일단 두 발의 위치는 같겠죠, 이제. 그리고 발등 꺼 복사해주면 이제 두 발의 위치는 같고, 입의 경우에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눈대중으로 이렇게 하셔도 문제는 없는데, 나중에 뭐가 어긋나서 스트레스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특별히 나는 비대칭을 추구하겠어 하시는 분이라면은 손으로 키 잡아도 되지만 빨리 포즈를 만들고 싶으신 분은 그냥 이렇게 수치 변경해 주시면, 그러니까 대칭해야 될 부위만 바꿔야 돼요. 가령 요런 키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엉덩이 뒤로 빠져버리죠. 그대로 앞으로 있게. 자, 그리고 반대쪽 발. 이 발은 뒤로 왔으니까 이 발이 앞으로 가야겠죠. 그러려면 얘를 복사해주고 넘어와서 복사해주면 됐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운데로 넣어주면 좌우. 하지만 이제 로테이션 또 맞나? 근데 이제 왜붕 떴을까요, 발이? 발꿈치가. 이건가? 뭐한 거지? 아니네. 뭐가 안 맞으니까 그렇겠죠? 여기는 0.138일 때 발꿈치가 닿는데 왜 너는 0.138인데 안 닿는 거지? 왜일까? 이렇게 닿아야 된대. 다른데 키가 있는 것도 아니죠. 이유를 모르겠네요. 일단 오류쯤으로 생각하면 들려나요? 왜 이런 거야? 좀더 해보죠, 뭐.
버그인가? 뭐 어쨌거나 맞추겠습니다. 그냥 됐고요. 이제 8 8도 똑같은 방식이죠. 자, 8을 여기다가 복사하면 앞으로 오고, 8 복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반대로 가죠. 이건 그냥 특별히 뭐더 건드릴 필요 없이 대칭 된 건가? 손목 이것도 복사 넣고 복사 중도에서 넣고 팔꿈치 복사 넣고 복사 넣고 됐죠? 특별히 달라 보이지 있는 않으니까 된 걸로. 가슴. 가슴의 경우는 여기서 자, 축을 마이너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아, 근데 축을 움직일 때 머리가 좀더 가운데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아, 나중에 머리 회전은 따로 넣어줄 건데, 지금은 넣지 않겠습니다. 손바닥 밖으로 보니까 좀 뭔가 안 이뻐. 이 여자는 이쁜데, 아, 이 여자분 또 손바닥이 밖을 보진 않네. 손바닥은 밖을 보진 않네. 자, 팔꿈치랑 다 밖으로 가되, 손바닥은 안으로 보는 걸로. 이런 느낌으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머리만 둥둥 떠다니네. 레퍼런스 또 보죠. 이게 지금 레퍼런스 계속 보는데 레퍼런스 봐야 돼요. 내가 여자 걷기를 어떻게 알아? 여자도 아닌데. 그죠? 자, 상상으로 하지 말고 관찰하는 자세를 항상 길러야 됩니다. 이게 애니메이터가 레퍼런스를 본다는 거는 학생이 교과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보고 분석하고 관찰하는 게 우리 의무, 저희의 방식인데 그걸 간과하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만 한다는 거는 안 됩니다. 하나는 갔냐. 사람들이 간혹 생각해요. 레퍼런스 보는 거는 해답지 보는 거다. 아, 그게 언제적 얘기인가요? 당연히 레퍼런스를 봐야 됩니다. 레퍼런스를 봐야 가이드가 잡히죠. 가이드가 잡혀야 가이드가 잡혀야 최소한의 기준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점점 느는 거예요. 아, 머리 좀 큰데 이거 스킬 못 줄이네. 일단 자 됐고요. 이제 패싱. 자, 키포즈가 됐으니까 이제 패싱을 넣어줘야죠. 패싱 보통 7프레임쯤에 넣어줘요. 가운데 있잖아요. 이 발이 뒤로 가고 로테이션 제로. 그리고 이 발은 아니면 너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냥 얘랑 얘랑 잡고 트윈머신 가운데 어디 있겠죠.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하고 0. 그럼 정확한 가운데 T 위치가 잡힙니다. 아까 어땠죠? 약간
밖으로 돌아서 들어오는데 발끝이 살짝 바깥을 보면서 하고 골반은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짠. 거의 얘 빼고는 다 이제 0에 수렴하죠. 왜냐면 정확히 뒤집어 놨으니까 다른 컨트롤로 모든 걸전 그냥 초기화 시켜버리겠습니다. 심플하게 가면 돼요. 팔도 그냥 일단은 가운데 땅. 나중에 디테일도 올리고요. TY는 아이고, TY는 살짝 올라가고요. 머리도 가운데. 여기서 저는 약간 팔꿈치를 살짝 저쪽으로 해줄게요. 이게 저기서 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오고 있죠? 그래서 팔을 좀더 드래깅한 포즈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반대쪽은 반대로 여전히 펴지고 살짝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라인 오브 액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크를 포즈 단계에서부터 만들어주는 거죠. 지금 제가 보니까 약간 무게중심이 뒤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좀더 패싱이 좀더 와서 가운데쯤 어디 걸리게 하겠습니다. 이제 반대쪽 패싱을 만들게요. 복사해도 되고 복사 안 해도 되는데 복사하죠. 완전히 일치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냥 느낌만 맞아도 되니까 편하게 하세요. 우리가 공학도가 아니라 애니메 아티스트 아닙니까? 너무 막 칼같이 다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작업을 빨리 하려고 이렇게 수치로 조정하는 거고. 돌아오는 팔 저쪽으로 드래깅 좀 해주고. 이쪽은 덮여주고. 덮여주고. 그러면, 이제 팔이 흔드는 느낌이 들죠? 팔이 흔드는 느낌이 들죠? 머리는 중립. 그리고, 힙은, 뭐, 원래 중립이었고요. 뭐 이상하다 그죠? 엉덩이 너무 흔드는 것 같아. 턴다운 시켜주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상체가 여자 애니메이션에서는 별로 안 돈다고 했지만 너무 안 도니까 좀 딱딱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자, 아까도 말했지만 만약에 이렇게 살짝씩 돌려주는데 머리랑 팔이 따라오면 각도가 다 바뀌어 있겠죠. 지금은 팔로우 옵션을 껐기 때문에 그렇게 돌지 않아서 수월합니다. 수정이. 자, 이렇게 패싱까지 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이제 해줄 게 뭐냐면 컨택트 후에 1차 셀을 다운. 보통 4번에 하는데 저는 3번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여자 캐릭터는 셀을 다운이 그러니까 쿠셔닝이 더 짧기 때문에 4번 프레임 4에다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 발이 꺾이던 타이밍을 한번 볼까요? 컨택 직후에 발이 떨어지는데 높아지거든요. 지금 프레임 3에 걸리는데 이때께 발목이 이렇게 안으로 말리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힙이 이때 최대로 밖으로 빠집니다. 어깨도 같이 떨어지고 머리는 살짝 그러니까 수평보다 살짝 아래, 어깨는 더 아래. 뭐가 오묘하다. 맞나 이게?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뒷발이 뒤로 밀리는 게 당연합니다. 이 간격이 혹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저도 지금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같이 보여드리자면 이걸 그냥 같이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프 에디터와 그렇지. 자. 그래서 잠시 전체를 리니어로 풀고 이 발이 안 밀리는 간격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이발 뒤꿈치 기준으로 지금 좀 빠르죠. 이렇게 찾아지면, 찾아졌다고 생각되면, 사이클을 키시면, 아, 사이클이 아니다. 리니어. 그러면 뒷부분은 키가 없어도 계속 그렇게 갑니다. 제 타이밍을 걷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발 위치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바닥이 좀 빠른 것. 이제 발이 하나도 안 밀리죠?
하나도는 아니고 밀리긴 한데 이 정도면 별로 티가 안 납니다. 여기다 이제 발을 맞춰주는 작업을 할 거고, 자, 하나 깨달은 게 이때 무게중심이 뒤로 가 있는데 힙이 약간 이렇게 해서 약간 몸의 흐름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앞쪽이랑 좀 매치시켜주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트랜스쥐 업데이트 그리고 오케이, 이게 되면은 이제 이거를 보통 이렇게 버리고요. 뒤에 치워놓고 콜스템 이제 일단 또 다시 제자리가 되죠. 자, 다시 스탠모드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걷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까 리니얼 했을 때는 어색했죠. 스탠모드로 작업을 하는 이유입니다. 스탠모드로 할 때는 그래프에 필요 없으니까 내려주고. 팔들 잡고, 머리 잡고, 가슴 잡고, 한 이쯤에다가 이렇게 반대쪽까지 하고 발 부분을 좀더 만져준 다음에 반대. 패싱도 잘안 되어있네요. 이렇게 수시로 체크를 해주면서 이제 여기도 포즈를 만들어 줄게요. 이거 봐봐, 로테이션이 없는데 발이 지금 좀 이상하죠? 깨진 것처럼. 얘인가? 얘는 이상한 게 아니었어. 다시 말하지만 이 캐릭터는 지금 처음 테스트하는 거라서 저도 익숙해지고 있는 과정인 상태입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살짝 바깥으로 빠지는 느낌. 그리고 팔들 잡고 가슴 잡고 머리 잡고 적용해 주고요. 이제 패싱. 자, 여기서 3번을 익스트림 포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아래쪽 포즈거든요. 자, 그리고 다음 익스트림 포즈는 가장 높은 포즈예요. 10번. 10번으로 할까요? 9번? 10번?
잠깐 뭐 넣어보고 조정해도 되지만 10번 보러 하겠습니다. 간격은 지금 이것과 이거의 사이 간격. 아, 이건 0이겠네. 보통 익스트림에서는 네, 이게 살짝 들리는데 이 친구는 힐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많이 들릴 것 같진 않고. 반대쪽도 미리 만들어 놓을 거야. 그리고 높이. 높이를 먼저 만들어야 이게 얼마나 들렸을 때안 튀는지를 알수 있겠죠? 이 발은,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패싱 후에 쭉 시원하게 뻗어지는 동작이었죠? 아니구나. 자, 요때까지. 자, 자기 발 밑에 있죠? 컨택 포즈가 저렇게 시원한 동작이고. 발꿈치가 먼저 닿는데, 이 각도는 이렇게까지는 안 된다. 물론 힐이라서 좀더쭉 길게 뻗은 느낌이 있는데, 저게 좀 우아하긴 하네요. 요런 느낌으로. 자, 그리고 요 포즈는, 조금만 더 무릎이 나갔으면 좋겠네. 지금 다음 포즈에서 무릎이 여기 있으니까 이 포즈에서 조금 더 저기에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발끝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굉장히 바닥을 스치듯이 지나가죠? 굉장히 가깝습니다, 바닥과. 바닥을 스치듯이 무릎은 펜들럼 운동으로. 지금 보폭이 전반적으로 좀 짧아 보이는데 이따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약간 더 과장해서 이때 바깥으로 살짝 발을 빼볼게요. 앞쪽이랑 컨트라스트. 네, 이런 느낌으로. 좀더 도도해 보이네. 이제 포즈들 디테일을 좀더 올릴 건데, 엉덩이부터. 자, 딛는 순간에 제가 엉덩이가 가장 옆으로 간다고 했죠? 이렇게. 콩. 갔다가 중간. 이때도 어때요? 쿵쿵쿵. 이때 좀덜 돌고 어떻게 더 돌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밖으로 빠지면서 돌아오고. 요 끝부분이 약간 더 이쪽으로 돌면서 밖으로 가면은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이어지죠.
바깥으로 이어지게. 그리고 힙이 저렇게 움직이면 상체도 거기에 맞춰서 살짝 살짝. 그리고 이제 머리를 보면은 심하게 흔들리는데, 그래서 그 폭을 줄여주고요. 이제 팔을 좀더 잡아줄 거예요. 자, 아직 저희는 블로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손이 바로 내려오지 말고 펜들럼의 관절이 관성 때문에 한번더 머물러 있게, 손끝이. 이렇게 좀더 루즈해지죠. 그리고 더 급해 보이지 않고 자연스러워집니다. 근데 지금 보면 너무 딱 붙어 있는 것 같으니까 살짝만 내려가게요. 네, 됐네요. 이쪽도 붙어 있는 느낌을 피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상체를 좀더 푸시해도 될것 같아요. 조금만 더. 좀 껄렁거리는 것 같아. 껄렁거리면 안 되지. 이게 목 부분이 좀 아쉽네요. 머리랑 몸이랑 좀 어긋난 것처럼 느껴지는 게 목이 제대로 못 따라와서 그렇거든요. 좀 아쉽네요. 트랜스로 움직이면 안 되나? 이건 나중에 한번 좀더 포즈를 잡아보고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로테이트 와이도 약간 더 들어가면 어떻겠나 싶네요. 이럴 때는 전체적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곱하기는 2? 뭐 이런 식으로 두배 곱해집니다. 모든 값에. 기존 게 너무 작아서 지금 곱하기 2를 해도 티도 안 나요. 1.5로 곱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할 때는 24프레임으로 플레이하셔야 중복 없이 볼수 있어요. 보정이 너무 과했나 봐. 머리가 너무 흔들흔들하네.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되지? 있어야 되네요. 이렇게 좀 보정을, 포즈 보정을 좀 하겠습니다. 좀더 자연스럽게.
색을 좀 조금만 더 도도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더 자신감 있어 보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해볼까? 오. 아, 뭔가 예의 없어 보여. 이건 아니죠. 이것도 아니고. 너무 덜렁덜렁거리는 것 같아, 머리가. 자, 이제 레퍼런스로 중간 이제 점검 한번 들어가 봅시다. 느낌을 잡아야죠. 이번 근데 몸매가 너무 사기라서. 팔이 되게 루즈하죠? 팔의 힘을 좀더 풀겠습니다. 그래프 에디터로 바로 풀어지죠. 그리고 반대쪽도. 또 하나 보고 싶은 게 팔이 이 정도네요. 너무 많이 올라왔죠, 지금. 너무 뒤인 것 같아요. 지금 또 뒤로 보내보니까. 보폭을 한번 다시 볼까요? 이게 보폭이. 그리고 타이밍이 보폭도 보폭인데 타이밍이 지금 초당 24프레임으로 한 사이클을 만드니까 짧은 것 같아요. 다들 좀 길어 보여요. 아니네? 1초 같긴 하네. 쿵쿵쿵쿵 리듬은 쿵쿵쿵쿵 항상 입으로 소리내서 그 리듬 느낌이 움직임에서도 똑같이
아, 소리는 없지만 소리가 들리는 움직임이 있죠. 쿵쿵쿵쿵 쿵쿵쿵쿵. 오케이, 타이밍은 뭐 문제가 아니라는 거네. 자, 이제 이 정도 하면은 저는 이제 스플라인으로 풉니다. 블로킹 끝났고요. 스플라인 풀기 전에 아까 바꿔줬던 옵션을 먼저 오토로 바꿔주고, 그래서 오토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 단축키로 바꿔요. 풀면 이런 느낌이죠. 자, 이제부터 스플라이닝 단계에서 해줄 거는 눈에 띄는 애들 키 정리부터 하는 겁니다. 저는 팔이 엄청 눈에 띄니까. 일단 이 끝부분이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튀는 것 같아서 봤는데, 좀 이렇게 키 복사해주고. 오케이. 발목 너무 과하게 꺾은 것 같아요. 약간 좀비 같네요. 너무 많이 꺾어서 좀비가 쩔뚝쩔뚝 하는 느낌 드는데. 커브, 리니어,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파스트 한트. 이제 푸시를 해줄 거예요. 얘는 체크만 할 거였기 때문에 돌려보내고, 일단 한 프레임 만에 발이 딱 붙는 걸로 연출을 하겠습니다. 아까 레퍼런스에서 봤죠? 높이 좀 그리고 낮춰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엉덩이 움직임이, 티질, 트랜스엑스를 일단은 푸쉬를 많이 안 했는데 조금 더 해볼까 하네요. 필요 없어 보이는 건싹다 지우고요. 갔다가 여기서 살짝만 더 살릴게요. 이게 너무 센거 같죠? 약간 한 프레임 밀고. 스플라인입니다. 이거 바꿔주는 게 스플라인 커브. 오토에서 스플라인으로 바꿨어요. 이게 약간씩 중립에서 너무 중간이니까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조금씩 깨주겠습니다.
이렇게. 아, 키 정리를 한번 싹 해줄게요. 4프레임에 다 들어오도록. 4프레임 아니고 3프레임에 들어와야 되나? 머리 쪽을 보면은 굉장히 뭔가 꼭 튀어 보여서 그걸 좀 잡고 있습니다. 상체인 것 같아. 이거. 팔 때문에 튀어보는 것도 있겠네요. 팔이 뭔가 계속 뭔가 있는데 퍽퍽퍽 난리도 아니야. 자, 팔이 여기쯤에서부터 풀어주면 좋을 것 같네. 패싱 이렇게 살짝 죽이고 좀 풀어주고 이쪽 팔도 마찬가지로 좀 풀어주겠습니다. 약간 갔다가 오면서 패싱 지날 때쯤부터 풀어주고 결정적으로 요런 애들 다 지우면 버터로 주고 깔끔하죠. 얘네들도 이거 싹다 지우면 돼요. 그 키포즈라고 블로킹 때 잡은 키포즈를 꼭다 키를 다 살리지 마세요. 싹다 필요 없으면 지우세요. 이거 다들 지저분하죠. 전다 지웁니다. 보세요. 얼마나 쓸데없이 생겼습니까? 싹다 지웁니다. 쉽죠? 자, 여기도 딱 보고 그냥 뭐, 아는 척 보면 그냥 잘못된 키다. 지웁니다. 지워버립니다. 이제 머리 가리고 몸만 보면 괜찮죠? 이제 힙을 좀더 신경 써볼까요? 아, 업다운. 업다운 일단 업다운은 일단 별로. 아이고, 이거 깜빡했네. 올라가는 게 있어야 되고. 이게 뭐지? 너는 키가 아닌데. 어찌 아까 전에 좀 이상하겠는데 저게 그래프상에선 보이네요. 무릎 튀는 건좀 이따 다시 잡겠습니다.
시원시원하게 좀 움직여야 되는데, 얘들 보폭이 굉장히 시원하네요. 제가 보폭을 좀 너무 좁게 만든 것 같아. 보폭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때 발이 컨택트 직전에 좀더 시원한 키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발이 쭉 뻗어져. 이렇게 무릎 안 튀게 조심하고요. 뭐가 이렇게 끊기죠? 끊기네. 계속 발로 차는 것처럼 느껴지네. 키가 왜 이렇게 많이 움직여? 그래서 끝에서 펜들럼이 좀 머물렀다 떨어지는 느낌 있죠? 극단적인 것 같아요. 반대쪽 발. 무릎이 왜 이렇게 자꾸 튈까? 높이를 좀 낮춰야 되나 보네요. 힘 말고, 그렇다. 높이가 실제로 좀 높네요. 머리 한번 볼까요? 머리를 한번 봅시다. 머리 일단 싹다 지우고 다시 한번 잡는 걸로 하죠. 자, 몸이 어떻게 움직이냐? 머리를 지우니까 몸이 확실히 이상하게 움직인다는 걸알수 있네요. 그래서 바짝 써. 좀 정리가 됐죠, 상체가. 머리는 쭉간 다음에 살짝 뭔가 끌려가듯이
6이니까 19쯤에 18 대칭으로 길을 줄게요. 3.5, 2점. 이것도 좀 줄이자. 일단 좌우 흔들리면 이렇게 나오고 24프레임으로 다시 볼게요. 그리고 로테이션도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오토키 오토 월드, 그러니까 뭐래냐 이거, 아이 컨트롤러를 월드의 스페이스로 놨을 때좀 싫어하는 이유가, 보세요, 좌우를 두리번두리번 보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눈이 왔다리 갔다리 하죠. 뭘 해결하려면 엄청 멀리 놓으면 보통은 해결되는데, 한번 해볼까요? 자, 낫네요. 눈이 너무 가까이 있는 데를 초점 맞추니까 흔들린 거고. 지금 로테이션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좀 건달 같아. 피벗 가운데를 설정을 못하나, 이게?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냥 스케일로 좀 줄이겠어. 지금 힙이랑 팔쪽, 팔이랑 힙이랑 부딪히는 거랑, 네, 이런 라인상의 문제, 요런 거 잡아주겠습니다. 이게 안 이쁘네. 이게 밖으로 보면서 요렇게 되면 요렇게 빠져나오거든요. 요렇게 빠져나오도록 라인을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상상하지 말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레퍼런스를 확인하고 실제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눈으로 한번 봅시다. 이분은 엉덩이가 빠지면서 그 자리를 손이 들어오는 느낌으로 하고 있고요. 자, 이분은 자, 패싱에서 두 손이 더다 뒤로 있다가 힙이 자리 내주면서 팔 나오고, 그러니까 서로 그냥 팔이 아예 뒤로 있어서 안 부딪히네요. 자, 우리 레퍼런스 공 딛고 하고, 패싱할 때 힙이 쑥 들어가면서 팔이 쏙 나와. 패싱할 때 거의 가운데기 때문에 애들이 살짝 팔이 약간 요런 각도를 만들어서 몸 모양에 맞게, 되게 재밌어요. 몸 모양에 맞게 팔이 자리 잡더라고. 그죠? 이몸 라인에 맞게 팔도 그 라인에 맞게 다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도 필요 없어 보이는 것들은 지우고, 로테이션 와이를 제가 하나도 안 건드렸는데,
팔이 너무 옆으로 안 떴으면 좋겠거든요. 후선을 잡아야겠다. 아, 지금 팔꿈치구나, 이거. 아하, 감사합니다. 여기서 좀 봐줘야겠네. 그러면서 스쳐서 지나가게. 여기서 좀더등 뒤로 들어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단방향으로 깔끔하게. 또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때 팔꿈치가 아까처럼 꺾여주고. 일단 팔은 손목이 좀 아직 뻣뻣한데 그 전에 힙을 먼저 좀더 잡아주겠습니다. 필요 없는 거다 지워주고 부드러워졌죠. 그냥 좌우 흔들림은 이렇게 부드럽게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부위와 컨택트와 인터랙션이 있어서 충격을 보여주는데, 로테이션 Y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몸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싹다 정리해주면 됩니다. 이제 좀 힘이라고 해야 되나? 좀 건강미가 넘칠수록 이 리커버리 타임이 짧아질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리니어한 느낌으로 지금 둥글둥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좀 걷는 게 있는데, 만약에 좀더 건강미가 넘친다면 이 구간이 짧아져서 짧아지면 약간 더 꽉 잡아주는 느낌이 생기죠. 다시 한번 볼까요? 갑니다. 지금 임팩트가 크게 아주 선명하게 느껴지지 않는데, 이렇게 타이트하게 당겨주면 약간 쿵쿵쿵 하는 느낌 들죠? 하나, 지금 보니까 여기는 4프레임인데, 여기 3프레임이네. 이것도 너무 커. 여기도 키 정리해주고요.
TG는 뭐지? TG가 TG가 앞으로 갔다가 들어가는 건가? 지금 전반적으로 정면은 어느 정도 잡혔는데, 어느 정도 잡혔는데, 좀 측면이 어색하네요. 일단 정면 조금만 더 잡고. 이렇게 발이 여기서 옆에서 이렇게 왔는데, 발이 다 닿기도 전에 정면에서 멈춰 있으니까 별로죠. 또 가. 머리 좌우가 좀 거슬리긴 하네요, 확실히. 좀 낫다. 이제 좀 껄렁한 느낌 없어졌죠? 팔이랑 다리 다좀 어색해. 컨택하는 순간 뒷다리가 시원하네요. 이 포즈가 빠져서 그런가? 너무 바닥에 질질 발을 끓는 것 같아서 약간 이 포즈, 특히 이 포즈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에너지가 죽은 것 같네요. 좀 낫죠? 이 친구 좀 전체적으로 거북목인 것 같아. 아, 저 거북목 되게 비주얼 쪽으로 거북목은 굉장히 거슬리죠. 목 조금만 더 길게 하고 거북목 한번 잡아봅시다.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폴리시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좀 제일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실제 사이클로 쓸수 있는 거 없는가를 볼수 있는 앞으로 가는 거. 그래서 발밀림을 잡아줘야 돼요. 이제 파인 디테일을 잡는 거죠. 자, 쭉 가다가 지금 보니까 후반부에서 발이 삑 하고 미끌리네요. 발이 삑 하고 미끌리니까 보통 이걸 잡는 방법으로 많이 쓰는 게 저는 컨택 직후부터 컨택 직후부터 발이 더 이상 가속도가 안 붙고, 그러니까 컨택을 했기 때문에 컨택, 그 다음에 가속이 안 붙으니까 나머지는 리니어로 싹 지워버립니다. 리니어. 맞죠?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은 거의 리니어. 그 다음에 찍하고 안 가기, 이것도 좀 이렇게 잡아주면 반대쪽 발도 지쳤죠. 선택하고 붙고 한 번에 붙는 걸로 가겠습니다. 가지고 밀리는 이 부분도 가지고 이런 거 지워주고. 이건 지워주고 이건 살리죠. 그리고 여기도 이거는 지워주고. 이것도 로테이션이 좀더 약간 애니메이션적인 효과를 가미한 거예요. 어디였니? 자, 뒤들 때 올리니까 좀 바보 같네. 뭔가 장화 신고 진흙탕 걷는 느낌 들어서. 디테일 좀 볼까? 다시 마이너스 넣어주고. 자, 이제 폴리시 중입니다. 로테이션 조금 더 넣어도 될것 같고. 로테이션, 와, 여기도 정리가 안 됐네. 정리가 많이 안 됐네요. 자, 봅시다. 이건 뭐지? 의도하지 않은 키죠. 근데 이 폴리시 단계에서는 이렇게 키가 없는
키가 없는 구간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든 활용을 해서 좀더 생동감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한번 더 푸시를 해보죠, 이제. 이게 좀 라인이 맞는 것 같고. 한번더 관찰, 갑니다. 아유, 노후 모델이라서 뻣뻣하다. 들이면서 팔이 약간 뒤로 이렇게 넘어가죠. 그리고 약간 밑으로 해서 위로. 뭐랄까, 약간 어깨는 뒤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얘는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 아니, 반대로 골반은 이쪽에서, 얘는 이쪽에서 서로 이제 서로 비틀어져서. 그런 의미에서 측면에서 보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쓱쓱 이거 분명히 정면에서 보면 이상할 텐데. 얘가 릭이 어깨, 이게 몸으로 그 느낌을 만들려니까 잘안 나오네. 어깨 쇄골을 이제 좀쓸 때가 된것 같아요. 우리가 쇄골 너무 안 썼었지. 자, 쭉, 이때 내려주고, 쇄골. 이거를 내려주고, 이렇게 약간 아크, 어깨가 약간 아크를 그리면서 좀 너무 많이 내려간다. 약간만 풀죠. 반대쪽도 좀, 반대쪽도 이렇게 해서 패션할 때 약간 내려갔다가 조금 데드와이가 너무 세니까 어깨 뒤쪽이 너무 긴장한 것 같아요. 이제 무릎 튀는 게 혹시 있나 찾아보면서, 튀는 것 같아서
놔둬볼까요, 그냥? 이제 팔목. 여기서. 이제 좀 부드러워지죠, 손목이. 살랑, 살랑. 반대쪽도. 이런 느낌으로 잡으면 되는데, 조금씩 풀어주죠. 저렇게 리니어한 거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누구는. 손도 좀 전체적으로 약간 좀 이게 안쪽으로 말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치마 한번 해볼까요? 치마 좀 뚫고 들어오는 게 보기 싫어서 봐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컨트롤 F1, 아니 컨트롤 1. 그러면 선택한 것만 볼수 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항상 피커를 만들어주세요. 두번 이상 선택한다고 생각하면 피커를 만드는 게 시간적으로 이익입니다. 만드는 게 사실 귀찮을 수 있는데 좀 익숙해지시면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애니메이션 작업에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자, 힙이 쿵 치고 나면, 아, 우선 전체 킬 한번 줄까요? 쿵 치고 나면 여기서 치마가 좀 올라가겠죠? 이렇게.
다시 가초기화 시키고 키 컨트롤러 아그 옆에 애터미 끄고 자 힙이 치마를 위로 올리는 순간에는 힙에 치마가 딱 붙겠죠. 들리지 않고 밀고 있는 중이니까 관성역에서 이쪽으로 쭉 치마에 밀려서 들리고 떨어지고 때도 밀려서 붙어서 돌리지 않게 키 포즈를 최대한 적게 만들면서 안 돌리게 하고 싶어서 지금 조절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뭘 해주냐면 대충 이제 모양이 나왔으니까 천들에게 생동감, 오프셋이라고 할라나 그런 걸좀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떨어지는 것부터 하자. 여기가 팔랑 하고 들렸으니까 이렇게 좀 남아서 돌릴 때도 이렇지 돌릴 때도 좀더 옵셋 주고 너무 많이 줬다. 뭔가 무너졌네. 파고들지 않게 조종해가면서. 강도를 조절해 줘야겠죠. 너무 세다.
이제 그래프에이트 켜서 정리 좀 해주고. 과하게 움직이는 것 70% 정도로 죽이면 좀 날려네. 전체적으로 좀 줄이겠습니다. 규모가 큰 회사를 가시면 클러스 FX 팀에서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아주 빈번하게 키를 잡을 필요. 그러니까 옷에 대한 키를 가이드 수준에서는 주겠지만. 최종 파이널 아웃풋에서는 애니메이터가 잡은 키가 나오는 경우가 크지는 않아요. 근데 또 이제 간단한 캐릭터는 생으로 다 키를 잡죠. 이런 것도 한번 줘볼까요? 뭐 컨트롤러 어떻게 되나? 뭐 전체적으로 이걸 다 잡지 말고 과외 겁니다. 너무 안 움직이니까 좀 어색하네요. 살짝만.
그럼 뭐 필요하다면 노트 세트 좀 줘도 좋고요. 한요 정도만 하면 씹히는 거 너무 눈에 거슬려. 이걸 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네요.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표정을 항상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했어야 됐는데 지금 끝내기 전에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 이게 캐릭터 애니메이션 잘 해놓고 무표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거기서부터 좀 뭐랄까 CG 느낌이 나버리거든요. 항상 캐릭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표정이든. 웃어도 좋고, 아니면 뭐, 도도하게 표정이 없어도 좋겠지만, 약간만 웃기면.
뭔가 딱딱해 보이는데. 조금 더 맛을 추가하겠습니다. 로테이션 치고. 살짝의 쿠셔닝. 발이 계속 답답해 보이는데, 좀더 시원하게 만들어 볼까요? 항상 작업할 때 본인의 눈을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하고 느낌을 찾아내야 돼요. 팔 움직임이 좀 급해 보여서 수정 중입니다. 좀더 부드러워졌죠? 이쪽 손목도 항상 폴리시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래프 에디터를 다시 뜯어보세요. 그래프 에디터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우면 그게 고스란히 실제 캐릭터 움직임으로 나오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해보고 싶은 게
가을의 궤적이 어떤가? 이렇게 그래프에 일단 한번 정리해주고, 여기도. 그래프 한번 정리해주고요. 작업물을 정리하다가 아무리 봐도 팔 각도가 어색해서 밖으로 나온 팔. 원인이 뭔가 생각해봤는데 이 팔의 각도 자체가 밖으로 안 빠져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팔꿈치가 여자들은 약간 밖으로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수정을 좀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손은 이렇게 밖으로 안 보이게 만들고 부딪히죠. 좀 남자 같죠. 그리고 이때 팔꿈치를 좀 바깥으로, 좀 여성과 남성의 골격차로 인한 약간의 왜곡, 네, 요 느낌. 그리고 여기서 약간 어정쩡하게 팔이 들린 것 같으니까 요거를 좀 조정하는 것까지 좀더 안정적이죠?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자, 이제 애니메이션이 끝나면 이제 플레이 블라스트를 뽑을 건데, 몇 가지 세팅 팁을 알려드릴까 해서 이 부분까지 녹화를 합니다. 우선 조명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말고 조명을 간단하게라도 세팅을 했으면 좋겠어요. 뷰포트 2.0부터는 조명이 렌더링을 걸지 않아도 세팅된 조명과 플레이 블라스트가 굉장히 밸런스가 좋거든요. 그래서 크레이트 라이트에 보면 제가 주로 쓰는 것은 여기 디렉셔널 라이트랑 포인트 라이트, 이렇게 두 가지를 주로 쓰고요. 이 디렉셔널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조금 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자, 지금 7번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까맣죠? 그런데, 자, 이 디렉셔널 라이트를 지금 제가 꺼놨는데, 켜면 이렇게. 우선 처음에 디렉셔널 라이트를 만들면 어떤지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 만들면 여러분 섀도우도 꺼진 상태에서, 자, 스케일을 좀 키워서 보기 좋게 만들고, 스케일은 실제 광량이랑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먼저 조절을 하는데, 여기 지금 그림자가 없어서 실제 어떤 라이트가 보일지, 실제 라이트가 어떤 효과를 주는지 판단하기 애매하니까 라이트를 키시고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폴리곤 라이트 두 개만 끼겠습니다. 폴리곤 라이트, 라이트. 자, 이렇게 하면 자, 어느 정도 아까 6번 모드랑 7번 모드 봤을 때 7번 모드가 지금 이미 러프한 라이트 하나 들어갔음에도 훨씬 보기 좋죠. 여기서 그림자에 일단 밝기를 좀 줄여주고요. 저는 여기 필터 사이즈를 일단 최대로 올립니다. 여기 필터 사이즈가 약 1일 때는 이 그림자의 경계가 굉장히 거칠죠? 필터 사이즈 올려줘서 그림자 경계 살려주고요. 자, 요것만 해도 느낌 좋은데, 저는 여기다가, 자, 아까 세팅한 디렉셔널 라이트 켜고, 자, 포인트 라이트를 하나 더 세팅을 해요. 이게 이제 필 라이트 개념으로 부족한 광량을 채워주는 느낌이에요. 저는 이 인텐시티를 0.3에서 0.5 정도로
그거 사이 안에서 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라이트가 없으면 이렇게 좀 어둡찍찍 뭔가 좀 칙칙하죠. 이렇게 라이트가 측면에서 이렇게 실 라이트로서 채워줄 수도 있고, 뒤쪽에서 림 라이트로 이렇게 채워줄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이 샷의 분위기에 따라서 0.3으로 할게요. 분위기에 따라서 맞춰주면 되고요. 보시면,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여기요. 앰비언트 오클루전.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 면과 면 사이에 인접한 부분에 이렇게 어두운 뭐랄까요? 이거 예, 오클루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면과 면이 인접하면 그 부분이 어두워져요. 빛의 양이 줄어들면서 빛이 서로 이제 서로 빛을 막는다고 해야 될까요? 글쎄, 그 과학적인 원리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라이팅 아티스트는 아니라서. 하여튼 이 오클루전 옵션도 켜주시고요. 꼭 이거 잊지 말고 여기 엔티얼라이징도 꼭 켜주셔서 이 경계선을 거칠지 않게 보이게 해주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거. 이렇게 바닥을 걷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꼭 바닥을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셔야 공중에서 허공답포하는 느낌이 안 듭니다. 그리고 바닥에 그림자 생기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좀더 높일까요? 이게 그림자의 퀄리티에 영향을 끼치진 않네요. 전 그리고 그리드는 보통 끄고요. 바닥이 있기 때문이니 좀더 높여야 되겠죠? 아, 그림자 퀄리티가 떨어지네. 이렇게 만들고요. 뒤쪽이 너무 어둡다 싶으면은 아까도 설명드린 림 라이트, 후면 라이트를 하나 더 설치해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자, 여기서 카메라가 설치가 아까 됐으니까 카메라 섀도우 쇼 카메라 카메라 어딨더라? 아, 자, 이제 카메라를 뺑뺑 돌려줘 볼 거예요. 이거는 간단하게 로케이터 하나 만들고, 로케이터도 지금 안 보이죠? 로케이터 그리고 카메라 그룹 하나 만들고, 로케이터에 GP 눌러서 집어넣어 줍니다. 이제 로케이터 돌리면 카메라가 뱅글뱅글 돌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즉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키 잡은 거 전체도 다 잡고, 그래프 에디터였나? 아니, 얘들 내려오고 그래프 에디터 올린 다음에, 자, 첫 번째 키 주고 25번에 키를 주고요. 꼭 양쪽을 다 주세요. 그 다음에 사이클, 그 다음에 한 10초? 5초? 5초 정도 뽑을까요? 5초 정도 하면은 120프레임. 그러면 캐릭터가 계속 걷죠, 5초 동안. 그리고 이거는, 자, 로케이터를 1부터 120까지 한 바퀴만 돌려보죠. 360도. 그리고 이거는 여기 스플라인 커브로 직선을 만들어줍니다. 등속도로 돌겠죠, 이제? 그러면 빙 돕니다. 이렇게 꼭안 돌려도 되는데, 자, 이거 240으로 하고 그냥 10초 동안 돌려야겠네. 아이고, 2400이 돼버렸네. 240 다시 볼까요? 그래도 끄고,
감마값 조금 낮춰야겠어요.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좀 뜨네요. 쉐도우 안 켜져 있죠. 어라 7번. 뒷부분이 너무 어둡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힐을 요런 느낌으로 해서 정면 오래 보여주고, 정면을 좀 오래 보여주다가 슥 측면으로 가서 또 측면을 오래 보여주고, 요런 구성도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 하다가 슉, 뒤쪽은 재미없으니까 빨리 돌리고, 측면, 뒤쪽은 재미없으니까 빨리 돌리는데 별로 안 빠른 것 같아요. 뭐 요런 거죠. 정면 조금씩 돌다가 슥 측면 표현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 좀 여기서 너무 급격하게 도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이건 너무 측면 측면이네. 이거 말고 정면 정면. 이것도 재밌네. 네, 뭐 이렇게 구성하시면 됩니다. 화면은 보기 좋은 게 결국에 잘 보여주려고 만드는 거니까 제일 이쁘게 나오는 각도를 잘 찾으셔서 완성하시면 좋겠습니다.